그래, 들어와. 누워있어, 그냥. 괜찮아. 그 정도는 아니야, 걱정 마. 엄마, 아빠한테 얘기 들었어. 내일 입원한다고? 어. 내가 밤새 인터넷 찾아봤는데 그 누나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될 수 있대.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고. 그래, 그럴게. 고마워, 금동아. 그리고 누나 옆엔 우리 가족 있는 거 알지? 그럼 알지. 그것만 알면 됐어. 누나 옆엔 항상 우리가 있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. 고마워, 금동아. 네가 이렇게 누나 위로해 주니까 마음이 한결 놓인다. 엄마 아빠 걱정도 덜 되고. 그래, 누나 잘 이겨낼 거야. 그러니까 네가 옆에서 잘 지켜봐. 누나 잘하는지 못하는지. 그래, 그렇게. 얼른 출근해. 왜? 어디야? 입원은 했어? 내일 할 거야. 잘 생각했어. 그럼 내일 내가 갈까? 준호 씨가 왜? 그 자식이랑 헤어졌다며. 혹시 상훈 씨 만났어? 어. 그 자식이 그러던데 당신 나랑 재결합한다고 헤어지자고 했다고. 맞아. 그랬어.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. 근데 그렇다고 당신이랑 재결합한 일 없으니까 괜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아무래도 상관없어, 난. 당신이 나랑 재결합할 마음이 있든 없든 당신이 받아줄 때까지 당신 옆에 있을 거니까. 그럴 일 없을 거야, 준호 씨.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. 먼저 끊을게. 금이야. 그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고?